기간이다 보니까 조금 어떨지 기대도 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서 구경 좀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아침이라 그런지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너무 빨리 도착했는데? 도착했습니다. 저희 살림방송분들. 네. 안녕하십니까. 옥수수 내가 가져왔어. 아. 옥수수 나를 사려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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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뭐 비행기 또 헬기 운용을 하는데 네. 네. 또 비행기도 날리고 그래야 되는데 비행기 날리는 게 쉽진 않아가지고 네. 네. 스탠딩 하고 있는 거 네. 보여드리고 오후에 보실 텐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훈련센터. 제가 와서 이렇게 공정 관리해서 이렇게 완공을 작년도에 완공을 한 곳인데 네. 너무 좋네요. 교육 훈련 센터 본부에 가면 헬기 운영 네. 그런 시설들이 있고요. 네, 예. 불 끄는 또 산불 끄는 기관인데 네. 이 일반 대중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는데 관심 가져주면 우리 직원들이 네. 또 네. 사기가 네. 또 알려지면 또 하는 일들이 알려지니까 네. 또 위험한 일도 또 있고 그러니까. 알려진 우리 직원들 네. 자긍심 네. 또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죠.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쪽에 지금 훈련센터 지금 비행 교관으로 아, 네네네. 네, 지상 통제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저기 바깥에 보이는 게 이제 실제 우리 메인 네네. 기체죠. 상황 부여를 합니다. 이게 시뮬레이터 장점이 이렇습니다. 어떤 함량이든 여기서 다 컨트롤이 돼요. 샵의 커런트 타임은 현재 지금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요새가 됩니다. 우리 공중에 이제 기류가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이걸 선저통을 여보세요. 선저통 막 저 천정복이 지금 보이시죠? 네네. 오 소리. 실감 나시죠? 네. 지금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지금 청주 비행장인데요. 아,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 그 실제 비행장을 그대로 그쪽에다가 이거를 묘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저희가 또 김포 비행장으로 한번 좀 이따 보면 김포 비행장에서 비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느낍니다. 그 다음에 살방본부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대로 시너리가 네. 기가 막히죠? 네. 지금 본부 그대로 지금 이거 요게 실제 헬기 저쪽 앞에 있는 계기하고 연동이 되네요. 똑같이 연동이 됩니다. 불도 이쪽에다 뭐 앞에 하나 불 규모가 있죠 이렇게 45구 바퀴 35m 높이 얼마? 25m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기 상태 저것도 라지 연기도 이렇게 하이트 검은 거냐 하얀 거냐 이렇게 회색이냐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이걸로 뭐 앞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막 바뀌죠 이렇게 네. 불을 그냥 앞에다가 네. 아니 이게 바로 이렇게 아, 네. 네. 보이시죠? 진짜 불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불을 끄기 위해서 대기가 출동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 프로시저를 연습하고 똑같이 불 가서 탐수를 할 수가 있어요. 산불 보도록 좀 한번 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와. 좀 상당히 규모가 크죠? 네. 보시면은 축이 지금까지 6개 축에 지금 제가 꺾어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나당 두 개씩 저렇게 나와 있죠. 네. 저쪽에도 하나 있고, 두 개가 있고. 네. 진짜 제대로 만들었네요. 민항기 수준하고 거의 똑같이 만든 거예요. 타이에서 그래도 토종으로 만든 것 같아요. 가격은 제가 이걸로 잠깐. 산림항공 훈련 센터입니다. 비상 상황이 뭐 엔진 하나 꺼졌어. 그 다음에 구름 속에 들어갔어. 압력 유압 장치가 안 돼요. 그걸 실제 항공기에서 연습하다가는 진짜로 그런 상황이 발생돼가지고 추락도 올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다 해볼 수 있어요. 내가 100번 추락해도 괜찮으니까 딸을 하면은 실제 상황에서는 내가 예방할 수가 있죠. 대기비행. 아까 구름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 막 그렇게 천둥번개 칠 때 대기비행. 뭐 산불 진화. 항공 방제. 인명구조. 그 다음에 화물. 뭐 등산로 그런데 함을 지원하는 그 임무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산림청뿐만 아니고 국가기관, 소방청, 경찰청, 해경청, 그다음에 국립공원, 지자체 산불 임찰기 조종사들을 저희가 무료로 전에 어떤 받지 않습니다. 500원도 받지 않습니다. 네. 500원도 받지 않고 다 무료로 이 거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SU-24 아까 큰 헬기 그 시뮬레이터가 올해 발주를 합니다. 총 200억짜리 남북한 전역 북한도 이쪽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풀플라이트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 3등급을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3등급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실제 헬기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 국토부에서 인증을 준 겁니다. 모든 훈련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 헬기를 가지고 시험비행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비행을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 측정 장비를 달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뽑아온 거예요. 몇백 피지 되는 그걸 다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거의 5차 범위 내에서 다 통과를 했는데 그걸 다 통과를 해야 또 인증을 받습니다. 자격증도 이걸로 딸 수가 있습니다. 예, 계기비행 자격을 이걸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걸로 운송용 조종사 시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게 하이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그대로 수입을 한 겁니다. 왜냐면은 공교롭게도 예전에 네. 일부 우크라이나에서 이거 헬기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대로 이거를 주로 해가지고 보면 실제 항공기 똑같습니다. 실제 항공기를 갖다 놨는데 기장석이고요. 기장이 비롯하고 부기장이 보통 근데 거예요. 기장님이 이쪽 많이 타죠. 그렇죠. 네. 근데 러시아는 또 특이하게 왼쪽이 기장석으로 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제작사별로 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게 조금 서방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생이 이쪽에 좌측에 앉고 네. 교관이 네. 오른쪽에 앉아서 부기장 역할을 하면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그만큼 부기장석에다 좀 계기도 좀 적죠. 네, 그쪽에 그래서 기장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쪽은 네. 좌측이 좀 계기도 집중되어 있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다 실제 계기 같은 오늘 한번 이쪽에 한번 좌측에 한번 불을 켜겠습니다. 네. 그럼 몇 가지 이제 그 우리 하는 임무를 뭐 상권이라든지 네. 그런 실제 네. 출동 절차 네. 이제 오늘 한번 시공을 보여드릴게요. 네. 시동 권한 준비를 합니다. 넘버원 시동 걸겠습니다. 넘버원 클리어. 오케이. 스타트에 프레스 바이톤. 넘버원. 25원. 워닝. 모터 터닝. 우와. 60, 20. 스타트에 프레스 바이톤 오프. 아이들. 와 이거 진동? 똑같이 진동 네. 느끼시죠? 네. 에어의 시간도 지금 필요합니다. 에어를 안 하면 다른 계기가 작동이 안 되도록 진짜로 미처를 보게 돼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득이하게 조금 에어의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물 그거 관련된 건가요? 이게 지금 물 네. 뒤쪽에 그 산불 스노클 좀 나오게 좀 보여주세요. 네, 여기서 스노클 장비를 딱 나오게. 아 이게 또 무게도. 네. 그래서 그 움직이네. 무게 때문에 이것도 약간 지금 약간 침해가 되는 거. 네. 여기서 원격으로도 이거를 전부 다 물론 그쪽에서 메인 컨트롤에서 하지만은 세부적인 걸 이렇게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륙제피 됐습니다. 자 모셔 올려도 되겠습니다. 네. 이게 헬기의 장점이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하바링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공중 정지를 이렇게 가만히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또 장점입니다. 이번에 가보고 한번 산불 진화를 하는 절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 앞쪽에 보시면 저 하얀 점들 세 개가 있는데 네. 보시가 지금 이제 저희 산림청 헬기가 네. 이미 출동을 해서 물을 푸고 있습니다. 네. 안쪽에 지금 뭐 분란돼 있죠 산에. 네네네. 네, 네, 네. 거기 산에 들어가서 불 진화를 하는 그 절차 훈련을 보여드릴게요. 자 하천으로 가서 물을 푸겠습니다. 네. 근데 진동이 그렇게 되게 심하진 않네요. 네. 원래 진짜 그래요. 네 그렇게 네. 심하진 않습니다. 이거 켜놓고라도. 그렇게 진동이 막 그냥 그 심하진 않습니다. 힘이 없을 때 네. 마지막에 창고를 때 그때가 좀 진동이 생깁니다. 이렇게 공중에서 순환비행할 때는 큰 진동을 느끼진 않습니다. 요거 소음을 지금 대화를 하기 위해서 소음을 많이 줄여놨고요. 원래 이거보다는 훨씬 더 소음이 그 헬리콥터는 진짜 소음이 큽니다. 자 이제 바로 물에 착륙을 합니다. 네. 자 물에 수면에서 하바링을 한 5m 정도 여기 보시면 저기 헬기 보이시죠? 네, 지금 느끼시죠? 네, 이렇게 와 이때가 이제 좀 진동이 네. 생기는 겁니다. 자, 옆에 헬기 이렇게 같이 저희 물 담수를 한번 넣는가 보죠. 여기 이제 물을 저희가 푸는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지금 불이 들어가죠. 물 이게 지금 물 양입니다. 필요하게. 벌써 조금 더 벌써 이걸 방심하면은 이렇게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조종간을 뛰면 안 됩니다. 이제. 거기 물 지금 막 차곡차곡 올라가죠. 세게. 네.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네 개. 네 지금 네 개가 가득 차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 이게 그 높이는 한 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5m. 수면에서 이렇게 5m 정도 높이가 네. 어렵습니다. 다 네 칸 다 됐죠? 네. 네 칸 다 되면 이제 이륙을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앞으로 여기 지금 삐삐삐 소리가 네. 지면이 너무 근접했다. 아.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요게 그 20m에서 소리가 나게끔 그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 네. 그리고 산불 끄다 보면 이런 워닝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20m 이하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물 뿌릴 때 옆에 그 백미러로 네. 보시면 물 뿌리는 거 하얗게 나갈 겁니다. 아, 네네네. 와, 버튼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네. 요게 지금 물 컨트롤 스위치입니다. 물이 많이 났네요, 저게. 이런 경우는 한 헬기 한 5대 정도 맨 위로 가가지고 위로 산불이 확산이 안 되게 네. 거기부터 딱 가면서 딱 이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야 이게 빨리 내가 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로 가는 거를 네. 막아야 되니까 네, 네, 네. 약간 불 옆에다가 오오오 자, 불 뜹니다. 네. 자, 옆에 보세요. 네네. 와. 이렇게 계속 불을 풀어놓고, 네. 물 뻗어나가지 못하게, 네. 앞에다 이렇게 물을 풀어놓습니다. 아. 하나를 지금 아껴놨거든요. 내가. 아까 지금 한쪽만 지금 뿌렸고, 다시 내가 이제 또 가서, 한 번에 다 일시에 내가 뿌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한쪽만 내가 뿌릴 수 있습니다. 또 한번 가볼게요. 이제 한번. 여기 쪽으로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요? 네네네. 아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실제. 네, 실제 그렇습니다. 네. 진짜 네. 이렇게 여기만 앞에 안 보이니까 네. 다른 항공기가 저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산 높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앞에. 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여기 속에 들어가면은 네. 오. 자, 오. 보이시죠, 봐. 오.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
트래픽을 시계반으로 돌아라. 그러면 시계반으로 같이 돌아야지. 만약에 반시계 걸어오면 반대에서 지금 진입한다고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규칙을 정말 잘 지켜줘요. 그래서 이게 안 지켜주면 그게 이제 바로 사고로 용기가 진짜 막대 공통으로 용기가 사고가 됩니다. 방제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이게 생겼네요. 전체 제선충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산을 대상으로 돌리는데 밤나무는 뭐 특정 부위만 뿌려야 되니까 우리가 그만큼 훨씬 어렵습니다. 자, 한번 그 구름 속으로 한번 천둥 번개 속으로 자 조언을 하겠습니다. 자, 악기상 상에 조언하겠습니다. 높이를 250m 좀 해주세요. 높이 250m 구름 속에 진입했습니다. 우리가 장착된 항법계기는 저 VOR 항법계기가 달려있는데 VOR 계기를 이용해서 횡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상시에 계속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상 이런 상품에 많이 나옵니다. 이제 횡장은 2.7마일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횡장까지 1.7마일 정도 VFR 전환하고 엔진 테일입니다. 엔진 테일 실제 상황입니다. 자, 여기 한쪽으로가 지금 저쪽에 있고 네. 자, 엔진 하나로 착륙을 해야 됩니다. 네, 두 개가 사실 꺼져도 오토로테이션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감옥으로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산이나 물에서 엔진이 두 개 꺼졌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네. 엔진 하나 가지고 네. 이게 그 강도가 약간 높았어요. 지금 네. 이게 지금 다 원인 경고 등이 모든 게 다 돌았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엔진 실제적으로 지금 강력하게 지금 추락한 겁니다. 이 강도로 가면은 거의 추락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아까보다 좀 더 네. 빨라야 되고. 조종 아주 잘하시는데. 네. 물에 한번 내려가봐도 될까요? 네. 자, 지금 그거 트러클 호스가 네. 물에 잠기는 거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너무 또 깊숙이 잠기면은 네. 또 동체가 물에 닿으면 추락입니다. 또 잡아다녀죠. 예. 이렇게 잡아다녀죠. 예. 지금 또
그 항공기는 다 앞으로 지금 가고 있죠. 네. 예, 앞으로 가고 있는 거 못 가게. 내가 네. 이거 항공기 움직이는 것까지 다 봐줘.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항공기하고 아. 충돌합니다. 이 상태에서 네. 페달 자로 90도 한번 해가지고 자로 한번 천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저 페달만 한번 살짝 잡으세요. 좌측 페달 한번 살짝 잡으세요. 그 너무 빨라요. 천천히요. 아, 네. 천천히 살짝 풀어주시고 예. 이렇게. 자 정지. 우측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오, 이거 하바링 엄청 잘하신 겁니다. 이거 그 기성 조종사들도 이거 와서 이거 하바링 잘 만드는 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상태에서 네. 한번 앞으로만 살짝만 한번 예, 계속. 오. 예. 예, 그럼 속도 지금 중속되면서 이로 가죠? 네. 예, 고도 지금 상승 중입니다. 오, 점점 떨리는데요? 예. 네. 오, 예, 예. 오, 오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안정돼요. 오. 오, 예. 아주 진짜 그 플래트 시뮬레이터 효과가 있나 본데요. 지금 아주. 이륙은 아주 이렇게 하면 정말 안정되게 지금 이륙 하신 겁니다. 오, 안정되게 좀 선행도 잘 하시는데요. 예, 네, 이렇게 그냥 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진짜 그 수량비행 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으시는데. 그래서 이게 좀 부산 앞쪽가 위험한 게 산이 있어서 너무 또 앞에까지 빼가지고 선회하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위험하니까. 네. 그대로 선회 각도를 조금 더, 앵클을 조금 더 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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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네. 그렇죠. 네. 파워를 조금 줄이면서 속도도 같이 줄여줘야 돼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속도를 줄일 때는, 네. 이렇게. 좋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천천히, 천천히 하십니다. 파워 살짝만, 살짝 올려주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파워 살짝 내리게 탔습니다. 예. 자, 요게 브레이크입니다, 요거. 어떤? 요게 브레이크입니다. 예, 브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아 이게 바퀴가 있습니까? 예. 아. 바퀴 달리가 있어서 네네네. 아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사립청 헬기가 이륙을 했었어요. 탐프 헬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더 이상 안 쓰니까 여기 이제 응급 헬기가 이것도 이제 공익 목적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희 사립청 땅이지만 이제 건물을 짓고. 아까 여기 한 대 있었는데 날라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다시 또 집어넣었네. 네. 아. 여기 지금 조종사 두 분이 계셔가지고 아. 여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두 명이 타게 돼 있어서 기장 부기장이 편성이 돼 있어서 또 합니다.
잠깐 제가 한번 그쪽에 한번 가서. 알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기왕 나오셨으니까 여기 좀 설명 좀 뭔 설명? 자, 이 항공기는 닥터헬기입니다. 군에서는 어떤 거? 군에서는 요즘 최근 나온 항공기 수리원 UH-1H 헬기.